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8분인데요. 자, 장사노랑이 이세부이 착한 요리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 영상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향하는 길은 부산 그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수산물에 가서 오이를 한두 박스 사고, 그 다음에 또 콩나물을 갖다가 약 10,000원치를 사서, 콩나물은 콩나물국 끓이는데 사용하고자 콩나물 구입을 하러 가고, 오이는 또, 자, 밀면 고명으로서 채를 썰어서, 저, 밀면 위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구입을 하러 갑니다. 자, 한번 갔을 때는, 뭐, 한 다섯, 여섯 봐서 살 수도 있지만은, 콩나물과 오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두 박스 같으면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안 쓰지만은 신선하게 손님상에 내기 위해서 자주자주 한, 이틀에 한 번꼴은 반려농산물에 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날에는 대파하고 또뭐 주키니 호박 종류를 사고 오늘은 오이를 사러 가는데, 지금 그 저희 집 위치가 옛날에 아시안 게임 할때 부산 선수촌 반려동 그 옆에 있는 영영 아파트입니다. L 아파트인데, 여기서 지금 운행을 해서 반려농수산물의 소요 시간은 한 5분에서 7, 8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반려농수산물에 꼭 돌려서 제가 필요한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상에는 언제든지 신선한 그런 고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이득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잘 해서 여러분과 같이 영상 작업을 하면서 반려농산물에 가서 제품 구입하는 과 저희 오늘 일과 과정을 저희 가게까지 가는 그 영상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저희 아파트는 그한 집에 차가 뭐두 대, 보통 두 대, 세 대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뭐, 저도 그 우리 아들이 뭐 장가를 들기 전에는 아들 차도 있었고, 지금은 제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뭐, 다 우리 옆에 이 주민들은 뭐 보통 뭐, 아버지 차, 아들 차, 딸 차, 뭐 마누라 차 이러면서 네대 있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고, 뭐 참. 그래가지고 항상 그 주차장이 뭐 화 상태고, 그막 주차장 길 옆에도 저래 중립을 해가지고 밀고 막 대고 올라가고 그래 합니다. 뭐다 지금 차는 제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꼭 필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차인데, 자동차인데. 저도 뭐 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에서 뭐차두대 있든 한대 있든 그런 사람한테는 뭐 잘했니 뭐하니 그런 말을 못 합니다. 다 필요하니까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하에서 올라와서 지금 반려농산물을 가는데, 자, 제가 뭐, 저도 뭐, 대박의 꿈을 갖고 로또를 매도 하고 일하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가는데, 저, 로또 구매하는 그런 가게도 보일 거고. 자, 지금 이, 5시 한 23분 정도 되는데, 하늘이 좀 참, 그거 그렇네요. 그죠? 설치가. 자, 이차 안에서는 오래간만에 영상 작업을 하니까 카메라에 작업하는 게 조금
의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멈춰. 자, 여러분, 각도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내려가면 정말로 좋겠네요. 자, 여기서 참 저희 동네는 뭐 다른 동네구 뭐 온천장 금정구 이런데 해운대 뭐 신도시 이런데보다도 좀 외곽지에 있지만은 자녀들 키우기는 참 좋습니다. 이 대단히 아파트 중간에 저희 집이 아파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장산 바로 밑에고. 제가 해운대 장산에서 옛날에 장산 밑에 H 아파트에 살다가 5년 전에 이 수수선 옆에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평지고 그때 당시는 뭐 조금 높은 데 살았습니다. H 아파트에서. 확실히 평지가 좋대요. 자, 참 아침에 지금 5시 26분 정도밖에 안 돼도 버스를 탑승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앞에 뭐 트럭이 가고 있지만은 뭐 빈박스 폐지를 싣고 막 폐지를 많이 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반려 1동 최고의 중심지 상감 1집지. 아이고, 박스가 저리 늘지네요. 저 박스를 저리 늘지면 안 되는데. 하, 참 또 안전불감점이라는 게 저래 저 눈앞에서 딱 보이네요. 저런 분은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박스 넓지한 걸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저기 만약에 정말로 빈 박스가 아니고 무슨 뭐 중요 제품이 들어있으면은 저 사람이 그냥 저 넓지아놓고 가겠습니까? 다시 저 되돌아 씌워가지고 싣고 가는데 저래 우리나라 국민성이 저래 하면 안 되죠. 아유, 제가 뭐 뒤에 차에 카메라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고발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막 그냥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다문구 살라고 하는데 또 혹시 또 몸발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은 결박 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가다 가지고 뭐 4차단 도로에 큰 도로에서 뭐 50km 정도 달리다 늘 잡으면 뒤에 차는 급정거를 하든지 핸들을 꺾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그렇고 지금 반려동 아까 그 최고 분화가를 지나서 지금 약간 올라오니까 이스름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사람이 반려동에서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상당히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재개발한다고 지금 뭐 남한 노인들 뭐 어르신들만 다 계시고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좋은데 뭐 다 아파트로 뭐 일심에서 다 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반려동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30년 전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벌벌벌 했습니다. 자, 요 조금 가면은 요게 우측편에 자 바로 보이죠, 로또방. 자, 이게 복권에 1등 당첨이 금방 지냈습니다. 3번 정도 나오고 2등도 숱하게 나오고 그 어르신 70 중반 분이 로또를 판매하고 계시는데 아침 딱 6시 땡 하면은 문 엽니다. 문 열고. 자, 이게는 부산의 유명한 태강산업 앞으로 지나가고. 자, 태강산업 앞에 옛날에 부산 반려동 43번이고 이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버스 공영 차고지화 됐기 때문에 저 서동쪽으로 자 큰 데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자, 부산에서 제2센터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 풍산금속. 자, 풍산금속 그 본사 앞으로 지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내몰리는 풍산 노동자. 지주들만 배불리는 센텀 이지구. 자,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참 문구가 많이 생겨. 뭐 한다면은 반대, 노론, 서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금방 신호가 바뀌어도 위반은 안 했습니다. 황색 신호에 들어왔고 제 뒤에도 차가 두 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목적지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관여동 농수산물 부산 최대의 도매시장 관여 농수산물 남문으로서 남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인데 상당히 활기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그 화물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지금 자 야, 근데 저는 뭐 이 그 반려 공판장이 이 세 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농협 공판장, 뭐 동부청가, 또 무슨 청가 세 개로 각각 똑같은 블록에서 똑같은 그 채소 과일을 판매하고 있지만은 자 경매 보는 그 분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차난이 뒤로 밖으로 해달라는 말인가? 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 이 트럭들이, 장사하는 트럭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서 시장을 보고, 부산시내 골목골목, 경상남도 뭐, 촌의 시골에 장태 이런데 판매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예, 들어있고, 참, 이게 보면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뭐 마스크를 벗고 길에서 담배 푸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좀 참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저 방역 추식을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외곽적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쪽에만이 주차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맵바고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침부터 아침을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오늘도 주차하려면 좀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참 이 힘드네요. 차를 이 대려 하니까 와 다 이 오늘 이 차가 아이고 참 차 대려 하니까 이 야 문제네 문제지 차를 대려 하니까 차가 될 데가 없네. 저도 이 반칙을 좀 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래서 이 차를 댈 데가 없어. 저로 좀 한 번 더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와, 이 오늘은 더 심하네요. 이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유 참 옛날 말이 아이고 시험하시야 하는 말이 딱 맞네요. 이 뭐 외곽 쪽에 좀 텅 비가 있는데 왔다고 이리 해도 이리 차가 댈 데가 없어. 완전 한 바퀴 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유, 참,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려와야 차를 대야 돼. 자, 이래,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반려 삼동에 아침을 달리는 분들이 차가 이래 지금 될 데가 없어서, 제가, 저도 바쁜데, 완전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와, 지금, 이래가지고, 차를 가자, 원래는 조금 전에 제가 살살 낀데 저기가 저 아지트인데 지금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더 돌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아유 참 담배를 잘 물고 다니네요. 자, 이래 저기에 돌면은, 한 바퀴 돌면은 지금 그거 하니까 저리 가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정문으로 한번 돌아가지고 딴 데 될 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요쪽에도 지금 여기서, 여기는 거리가 너무 먼 거 시장 보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은 시간이지만은 한 번 더 나가서 서문 쪽으로는 너무 차들이 많고 다시 나가서 남문 쪽으로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야 이게
자, 시향도 못 보고 다시 나가 다시 돌아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께는 뭐 이 정말로 멋진 드라이브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농수산물 옆에는 부산 최대의 조경도 단지가 있습니다. 꽃과 뭐 나무와 자 이 반여동 지나면은 반여석대 또 여기 보면 고무나무 추어탕 집이 유명합니다. 석대 추어탕 뭐 부산에서 뭐 완전히 뭐 사람들을 토요일에 버글버글 하는 데입니다. 자 여기서 돌아서 한번 한 바퀴 더 돕니다. 돌고 화해 단지에도 돌아서 자 여기 보면은 부산 그 지하철 4호선인가 5호선인가 반여 농수산물 지하철역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병도하고 어르신께서도 자전거 타고 시장 보러 나오고 운동 삼아 나오고 계시네요. 자, 여기서 쭉 더 돌아가지고. 자, 부산시 전역은 지금 그 안전속도가 50km입니다. 30에서 50km 어린이 보육구역은 30km고 지금 일반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 80, 70, 뭐 60 가는 데도 있지만 시내 도로는 전부 다 50km 이상을 내면 안 됩니다. 자 50km로 법을 바꾸고 난 뒤에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그랬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들 대검사가지고 아 이거 참 너무 오늘 주차의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볼을 때리네요. 오늘 또 차가 또 이놈은 큰 차가 이래 아 참 머리 아프네. 딱 저도 이제 안 받고 돌아서 이제 아무데나 뭐 공원만 있으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어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드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야 아이고 잘 될 데가 없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그 정말로 아끼던 그 서른도 선생님의 보랏빛 엽서 한 부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주차난을 자 옆에 바짝 한 붙여볼게요. 자 이 참 이 제가 이 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차를 패킹을 시켰습니다. 자 길 옆에 시켰는데 또 잔소리를 안 들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팍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방금 콩나물 10kg 그 다음에 오이 두 박스 콩나물 10kg는 그 가격이 변동이었고 뭐 겨울부터 지금 여름까지 계속 만원에 사가 오면은 그
손님상에 내면 되고, 오이는 막 시세가 들쭉날쭉합니다. 오늘 좋은 오이가 그 한 박스에 13,000원 해가지고 26,000원에 두 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자, 저 오이집 단골집에서는 그 아들 두 분이, 한 분은 30살 정도 되고 한 분은 군대 갔다 오시고, 그 예전에는 아들 두 분이 뭐 잘 안 도와줬는데 요즘은 보니까 아이고 아들 두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농산물에서 열심히 그 아침 그 새벽 장사를 도와주고 있네요. 그 사장님은 언제 나오시는 하기나 뭐 10시나 되면 나온다고 해라. 참 자식이 있는 게 든든합니다. 내 보니까 인사성도 바르고. 자, 여기서 나와서 제가 반여동 그 농산물을 출발을 해서 제가 그 저 자 신호가 횡단보도 신동이 들어왔네요. 자, 저 식당으로 가기 전에 지금 5시 48분입니다. 5시 48분인데 제가 아침에 또 몸을 풀고 헬스클럽으로 그 부산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현대 헬스 사우나에 가서 지금 한 20분 달려가면은 한 6시 10분 정도 됩니다. 6시 10분 정도에서 7시 30분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걷고 또 시원한 물을 마셔가면서 운동을 끝내고 저 가게 한 7시 반 3, 40분 되면 도착을 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제가 늦게 가는 편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제가 뭐 좀 일찍 가서 그 아침에 콩나물 국밥도 아침 장사를 좀 하고 칼국수도 하는데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침부터 뜨거운 국물 오는 사람이 별로 안 계십니다. 앞에 공사장 분들도. 그래서 뭐 가게는 한 7시 40분 정도 열고 청소를 한 20분에 걸쳐서 락스를 뿌려가지고 홀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주방에 미대한 준비를 하다가 보고 공격적으로 8시부터 아침 장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사실은 막 식사 좀 오는 손님 할 손신 뭐 속이 어지 술 한잔 약주 한잔 드시고 뭐 해장점 하자 이러면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의미이다 보니까 손님 한 명 치다가 보면은 한 30분 정도 딜레이 되기 때문에 막 10시 한 반 정도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민요 만족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좀 마음이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아침 장사를 밀면은. 자, 오늘은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좀 손님이 완전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장사가 상당히 잘 되대요. 지금 왜 그러면 일요일 날 뭐 어디 놀러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점심 때 좀 시원한 거를 많이 잡습니다. 날씨만 더보면은. 그래서 좀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늘도 매출 면에서 상당할 것 같네요. 자, 어제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뭐, 주말에 우리 그 3월 달에 장가 간 그 아들, 그 아들과 며느리가 11시 반에 와서 3시까지 한 두 분이 그 자식들이 도와주고 갑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그 딸도 부산에 살 때는 토요일 날 딸이 와서 알바를 무료로 도와주고 일요일 날은 그 아들이 도와주고 저것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좀 도와줬는데 지금은 그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받았습니다. 맞고 자기들 고생을 해주고 참 저를 도와주고 있고 사실상 있는 집에는 뭐 특수도 있지만은 요즘 그 직원을 써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평일날에는 알바
형태로 점심 시간 때 막 3시간, 4시간 한 두세 번을 네 번 정도를 써야 되고 주말에는 손님이 몰리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올라가다 그 집 안 바꾸면서 일을 처리를 해내고 있고 그 평일날에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참 밀면집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밀면집은 맘만 있으면은 절대 문 닫으려면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쓰고 뭐 이게 할 필요도 없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금 중국집에 매출 100만원 올리는 거와 밀면집에 매출 100만원 올리는 건 천안지간 차이입니다. 자 중국집에는 제가 판단해도 솔직히 생각해도 재료비 포인트가 지금 한 50%에서 55% 정도를 봅니다. 근데 밀면집은 재료비 포인트가 20% 정도밖에 안 봐요. 인건비하고 그건 너무나 그 마진율도 전부 다 기술적인 노하우입니다. 자 제가 시장도 보고 주방에서 준비도 다 하고 면도 뽑고 반죽도 하고 양념도 만들고 뭐 김치도 담고 뭐 밀면집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혼자 다 소화 다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술을 가리키고 레시피를 전수를 해준 그 몇 분들도 저와 똑같이 일해가지고 뭐 밤에 술 한잔 드시고 자 이 나이에 57, 8분 분들이 제가 레시피 전수를 해줘서 성업 중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로서 막 전화도 오고 앞길이 캄캄했는데 그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이 이세협을 만나서 기술을 밀면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좀 성업을 하고 뭐 일에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말이 백발백중 맞는 말입니다. 자 밀면집은 기술에 뛰어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으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어깨너머로 대충 비어서 뭐 밀면집을 중국집에서 만드는 밀면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뭐 밀면집이 문 열어놔서 대충 어깨너머로 비어가지고 그래 울렁뚱땅 뭐 국수끼리듯이 그래 하면은 손님 한 번 오면 절대 돌아서는 거질로 안 옵니다. 안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근데 맛이 있으면 소문을 듣고 정말로 부산시내 어디에 전국에서 다 몰리는 밀면집입니다. 그래 기술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너무 아마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칼국수를 또 멋진 반죽을 개발을 해서 그 자 기존 칼국수 반죽보다도 항상 그레이드 날개를 한 게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칼국수도 제가 많은 그 법을 하시는 분에게 그 전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코스가 그 농수산물에서 그 부산 명문 여고 해아여고를 거쳐서 넘어와서 안락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 여기가 명장동입니다. 옛날에 명장 조양면세 자리에 세승이 시럽이라는 큰 전국 규모의 그 서대현 수저며 그릇 만드는 회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한 40년 전에 세승이 시럽에서 그 여기 공장에 근로자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여기에 명장동에 사시는 분도 그 자리가 세승이 시럽 자리인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타만할 겁니다. 자 부산시내 세승이 시럽도 있었고 여기서 쭉 가면은 충렬의 고장 안락동 부산 충렬사 자 우리 해마다 그 광복절 뭐 3일 저 이럴 때는 우리 그 고생하신 유관순 여사 안중근 목사님 뭐 여러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깝게 목숨을 거신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중원탑도 있고 6.25 참전연사 중원탑도 있고 참 묵념하고 제를 지내는 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락동 옛날에 안락 로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회전 로타리가 옛날에도 한 3, 40년 전에 존재를 했는데 지금 신호등으로 교체시키고 자 우측편에는 저 안락 로타리입니다. 안락 로타리 충렬사
제가 이 운전하면서 그냥 뭐 예전에 벌로 지나왔는데 참이 다시 한번 이 여러분들과 영상 작업을 하면서 지나오니까 마음이 새롭네요. 자, 제가 건너편에 좌측에 11시 방향에는 부산에 유명한 항문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 4, 5년 전에 치질이 심해가지고 저 항문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치질 수술하고 막 바로 나올 줄 알았더만은 그 출혈이 너무 심해서 12일 동안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와, 다참 전하고 병원에 첫번 수술이자 입원한 게 12일 동안 했는데 참 병원 저는 그런데 병원 밥이 너무 맛있어가 막 완전히 막 더듬고 이랬어요. 아이고, 병원 체질인지. 근데 한번 들어갈 때 가지고 두번 다시는 병원에 들어갈 그런 건 아니래요. 환자복 입고. 자, 환자복 입으니까 겨울에도 춥도 안 하더만은. 그 환자복의 뜻이 소위 얇지만은, 그, 옷으로 참 지금 생각에는 거의 따뜻한 옷이었나 봐요, 겨울에. 그 사람들 뭐 밖에 나와,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도, 3도 내려가는 날에도, 그거 하나만 입고 뭐 수프에 뭐 사러 가고 밖에 쪼그리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갔으면 카메라 바로 찍힌 겁니다. 자 이게 여기가 온천천 가기 전에 여기 그 옛날에 토곡 상거리 정도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도 옛날에 대한색소라고 부산에서 유명한 색소 공장도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 일동 미라주 아파트와 뭐 아파트 꽉 들어서가 있네요. 자, 우측에도 부산에서 유명한 왕표 연탕 자리입니다. 왕표 연탕 자리인데 고가다리로 쑥 지나가 철길 옆에 그 왕표 연탕을 만들었던 그 자리가 아파트가 지금 다 들어섰습니다. 자, 역사 속으로 너무 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색소며 세신실업이며 왕표연탕을 어떻게 아는가, 3, 40년 전의 일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가사 사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큰 집을 팔고 또 작은 집을 팔고 막 팔고 가다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산 서동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그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출근을 하면서 그때 참 버스 안이 다 치다만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좀 아는 거지. 뭐 옛날에 제가 태어났던 부산시 중구 용로산 국제시장에 살았으면 이게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거제천 복개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천 복개로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측에 사만축산 이 고깃집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집입니다. 저녁마다 줄을 한 열댓 명이 서는 그런 집입니다. 저도 한번 가가지고 맛봤더만은 맛은 막 그저 어느 집하고 비스무리해도 사람 심리가 줄 선다 해서 그래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는지 몰라도 저는 뭐 고기는 고기다. 고기일 뿐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거제천로에서 또쭉 가다가 보면은 자, 좌측편에 요 좌회전에가 들어가면 부산 HS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거기서 제가 또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고 가고 지금 거래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게 아파트도 한 20년 넘은 것 같네요. 부산 월드 메르시안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제가 참이 건물이 참 복개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복개를 한것 같아요. 저 생각에. 자, 좌측편에는 삼익 아파트. 자, 삼익 아파트 저 아파트 모델도 상당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요새 아파트 지으면 복도 형식 저런 건잘안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삼익 아파트 지어도 한 30년 넘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지금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신호가 떨어진데 좌회전에 가면 연산동 로타리로 그 목화의 시장 쪽으로 가고 목화의 링을 직진으로 가면 자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도 자 그 자리 복개천으로 그제천로입니다. 그제천로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자 연산동에서 유명한 그 자동차 매매 시장 있고 자 건물 지나는데 저 밑에가 골프장 밑에가 자동차 매매 시장이고 위에는 그 골프 연습장입니다. 차 머리를 잘 썼지요. 밑에는 뭐 밑에대로 자동차 판매를 영업을 하면서 위에는 또 골프장을 개설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이고 있는 그 업종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뭐 자동차 매매장에 임대해주고 또 수익을 벗고 위에는 또 골프장을 운영해서 참 일거이득이네요. 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자 여기서 신호를 자 또 신호등이 참 신호판은 오늘 너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쭉쭉 안 되네요. 자 여기 자 우측 건너편에 저 에꼴 토성 바로 옆에 또 자동차 매매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 5년 전에 완전히 불이 나서 자동차 수백 대가 수천 대가 한참에 다 타붙는 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외제차도 타고 이런데 그 상당히 피해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지금 뭐 그 모델하우스가 들었었습니다. 아파트. 아이고 그때 데모도 많이 하고 지금 그리고 좌측편에 쪽으로 가면은 연산 로탈입니다. 연산동 그 유명한 참 이기가 연산동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이트그룹 아예 못 한다입니까? 그러기는 뭐 업주들도 뭐 이 자체가 완전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신호등만 쫙 건너가가 조금만 가면은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그쪽에가 차라리 신흥 그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상가가 상당히 그런데 가게들이 이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버티가 유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힘드네요. 사람을 갖다가 뭐 최소한 8, 9명 쓰면서도 참 이 코로나 시국에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가 제가 한 6, 7년 전에 제가 칼국수를 배우기 위해서 네, 아침마다 가면서 이겨서 꼭 칼국수를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이 거제 시장에서 소문난 칼국수 뭐 유명한 집이 맛집이 방송에 맛자랑 뭐 무슨 자랑에서 나온 집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제가 맛을 다 보고 그거를 지금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칼국수를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저의 모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칼국수 면종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부산시내 유명한 칼국수 집을 다 댕기면서 칼국수 맛을 보고 뭐 이랬지만은 자 육수는 누구나 뭐 좋은 거를 넣고 끓여가지고 만들면 되지만은 자 칼국수에는 면이 최고라고 봅니다. 면이 따라줘야지 나머지 뭐 육수고 그게 답이다. 자 우측편에 보면 이 칼국수 시장 칼국수, 소문난 거, 문나이 칼국수, 뭐, 할매 1호 칼국수 천지입니다. 자, 이 집 안에, 시장 안에 칼국수점이 한 열댓 개 있는데, 전부 다 성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시민들도 칼국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칼국수를 상당히 좋아했고, 자, 여기 지금 이, 제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은,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참. 여기가 지금 시청 뒤편인데 양재입니다. 와 양재까지 내려왔네요. 자 식당들이 참 너무 많지요. 강구항 대게회 뭐 국가대표 뭐 신촌 곰탕 미역국 물회 국가대표 고기 뭐 소주 한 병에 2,000원 자 우리 동네 아로마 행복이 가득한 집 숙성 생고기 전문점 삼재 다슬기 저게가 유명한 데입니다. 형제 기사님 식당 삼재 다슬기 집에는 정말로 다슬기 저 지리산 정도에서 해가지고 한 그릇도 11,000원 하던 와요. 근데 참 파란 색깔로 먹으니까 국물 자체가 한 방울 넘어가니 속이 완전히 풀릴 정도로 그래 맛있는 집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앞에
능성 기사 식당. 상당히 식사, 점심 때 이게 더 줄 서는 데입니다. 10시부터 줄 서는 그런 유명한 식당입니다. 자, 오대감 대박나는 집. 자, 이게 자리 오대삼 그 고기집은 하기 전에 이게 호프집도 하고, 호프집도 해가지고 문 닫고, 그 다음에 수포도 해가 문 닫고. 자, 저런 자리에는 한번 해가지고 계속 바뀌는 자리는 자리가 정말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주차할 장소도 안 되고, 카드 머리고, 막 차 댈 데도 없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잘 보고, 그, 가게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런 데는. 제가 보니까, 막 벌써 제가 막 아직도 몇 개가 바뀌었어요. 근데 동종업계가 하다가 바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다 보니까, 뭐, 호프집 했다가 문 닫았고, 수퍼 하다가 문 닫았고, 고기집 하다가 문 닫고, 또 뭐, 수퍼 하다가 문 닫고, 뭐, 저래, 짧은 역사 동안에, 뭐, 여러 번 바뀐다는 거는 상당히 그 자리를, 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이 근처에는 또 상당히 양정시장입니다. 양정 전통시장. 자, 전통시장을, 자, 뒤로 한 채 지금 저의 가게 헬스. 자, 이 양정 로타리오의 거제 하마정. 와, 하마정입니다. 역사의 하마정. 자, 하마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묘사, 동네 정시의 그 묘를 지내는 정묘사가 있습니다. 이 하마정은 옛날에, 자, 동네 부사 정묘사인데, 제가 역사적은 잘 모르지만 말을 타고 가서, 여기서 말을 안 타고 꼭 내려서 가야 되는 데라고, 하마정에서 내려서 절을 하고 가는 데라고 그래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마정을 제가 또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신세대 그 자라나는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은 하마정이라면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하마정이가 유명한 데입니다. 요 좀 올라가면은 동네 정묘사. 자, 제가 어릴 때 서면에 살 때 아버님하고 그 여기서 막 부전에서 일어나서 하마정으로 해가지고 초업 그 백양사까지 등산 간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려 농산물을 갔다가 부산 시내스로 쭉 내려와서 제가 여기에 자이네가 지하로 들어가는 가면은 저의 헬스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9분인데 제가 7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나올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와, 자 영상 작업이 40분 정도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보면 진짜 시간이 뭐 재미나도 안 한 그런 영상인데, 제가 이 좌측편에 현대사우나 헬스 지하 2층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자, 나와가지고 또 아침을 잘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자, 오늘은 여기서, 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패킹 시켜서 그 하는 데까지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영상을 마무리한다.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진 4-50분, 1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을 달리는 분들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반려 농산물을 열심히 또 그 업을 종사하는 분도 많고, 자, 저도 그분들 덕분에 아침에 시장을 봐서 또 제가 자, 아침에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자, 운동이 하기라 보다도 몸을 좀 풀고, 또 제가 밀면을 오늘 하루 정도를 몇 시간 동안 써서 아마 밀면만 내리고 뽑고, 이 완전히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을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워밍업을, 이걸 몸을 풀고 아침부터 몸을 워밍업을 하고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지, 그냥 안 하면 사람이 정말로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러닝머신인데 뛰는 것보다도 바닥에 서가지고 한 20분 걷고, 또 내려가가지고 팔 운동 좀 하고, 또 거꾸로 매달리고, 또 철봉에 매달려서 철봉을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쭉 풀어주면서 그걸 한 시간 이상을 하고, 또 운동을 끝나고 난 뒤에
뜨신 물에서 몸을 쫙, 완전히 스트레칭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 일을 시작했다. 그걸 안 하니까 팔이고 뭐가 탈이 나대요. 자, 그래서 제가, 바구를 또, 운동을 좀 하고, 자, 제자리에 딱 돌았습니다. 딱 돌아가지고. 그러고 자 여러분 아이고 아침에 제가 쭉 운전을 해가 오면서 여러분들과 부산 시내 그 제가 오는 그 파운다리 내에 있는 뭐 모든 뭐그 건물이면서 충인을사 또뭐 하마정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좀, 뭐, 영상,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뭐, 시시하니, 뭐, 많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운전하는 중간에서 보면은, 부산 시내가 참 아름답다고 그래 느껴집니다. 자, 이 부산을, 아름다운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도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코로나에 그 대처를 잘하고, 자, 식당을 하시는 분도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착한 여자 장사하는 이세번 오늘도 건강한 자 주방장이 튼튼해야지 튼튼한 음식을 손님께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시간적으로 늦게 좀 집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때는 4시 1시간 빨리 나고 4시 몇분 정도 되면 농수산물에 가서 차를 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제가 1시간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차를 한 바퀴 돌리다 주차할 때도 그 정한다고 좀막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시, 5시 뭐 6시 이 정도를 시장을 보고 또 운동을 하고 그래 하는 게제 하루 일과입니다. 또 오늘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영상이 끝나가면 또자 아침에부터 준비하는 거는 멀리도 낮에 손님이 확 들이닥쳐가지고 밑면을 한 1시간 동안 밑면만 뽑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자, 힘찬 발걸음으로써 더위를 이겨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삶의 엔도핀을 팍팍 쏟으면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